네, 다섯 번째 ETS예요. ETS. 요거 내용도 같이 보죠. ETS에 대해서는 한번 다들 뭐 이전 과정에서 공부들을 하셨을 겁니다. 바로 예제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예제에 이렇게 몇 개가 정리돼 있어요. 알맞게 돼 있어요. ETS, search result, search cache work, search cache work. 옛날 work 중에서 search cache work 얘입니다. 얘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할 거예요. 다시 씌웠다가 자, search cache work. 요 코드 내용들 한번 천천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인이 돼 있고 일단 젠 서버입니다. 젠 서버이고 그다음에 설치 캐시고 그리고 요렇게 하나 ETS 자체가 하나의 그러니까 프로세서 ETS는 교재에 설명이 잘 됐으니까 일단 설명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보셨나요? 읽어보셨으면은 그러면은 예제를 같이 보죠. V5에서 ETS 따라서 IX 돌리고 그리고 예제 파일 돼 있어요. 예제 이렇게 돼. 첫째 이렇게 1 미디엄 미디어 1 미디어 1 아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을 두번 넣어 두번 넣는 거예요. 그럼 동작하지 않겠죠. 캐시 설치 리졸트. 캐시 설치 리졸트. 일단 어디 있나요? 캐시 요 얘네요. 캐시 설치 리졸트 하면 미디어 아이디하고 설치 익스프레션하고 리졸트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풋이죠. 풋이 어디 있나요? 밑에 쭉 내려와서 보면은 밑에 put 여기 있군요. put에서 media id search expression 이걸 가지고 ets insert new 얘가 이제 키가 되는 거예요. 키 이거 다음에 얘가 컨텐츠가 됩니다. 그죠? 키 밸류예요. 키 밸류 그래서 return 되는 값 result. ok result 그리고 search cache 얘는 그러니까 ets라고 해서 별다른 건 아니에요. 그냥 모든 프로세스가 뭐 or server process라 그럴까요? process is of Elixir. of Elixir라고 할까요? of Elixir is 뭐예요? a to manage state를 관리하기 위한 겁니다. 그죠? 각기 하나의 프로세스, 서버 프로세스는 다 스테이트 관리예요. 그런데 특히 이 목적에만 집중되어 있는 그죠? 특히 이러한 목적에 집중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ETS 프로세스입니다. 별게 아니라 그냥 다른 서버 프로세스는 같은데 더욱더 이 역할에 충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ETS 프로세스입니다. 그거예요. 그게 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낸 겁니다. search cache. 다 핸들 콜 있고 뭐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search cache work 해서 start link 있고 init에서 ets new 이렇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런 다음에 만든 것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이렇게 그죠? 그냥 ets라고 써있으면 다른 게 아니라 특히 스테이트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ets 자체도 프로세스입니다. 그 자체도 프로세스이고 얘 젠서버 얘도 프로세스예요. 그죠? 스테이트 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프로세스를 하나 만들어서 운용하는 거 그게 ets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해서 이렇게 한번 구동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볼까요? 이렇게 하면 처음엔 true가 나오고 두 번째는 false 같은 이름이니까 false 나오죠, 그죠? 그다음에 다른 이름이니까 또 true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넣어서 넣으니까 이렇게 결과 나왔죠. ets 로그가 나 있고, 그죠? 타이머가 있기 때문에 1분 지나면 얘들 다 사라져요. 그래서 사라지기 전에 일단 우리가 볼수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1에 해당되는 것, ID가 1인 것, 그죠? 그렇죠? ID 중에 1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그게 요겁니다. ID 중에 1이 포함되어 있는 것. 그다음 expiration second 60초. 그래서 60초가 이미 지난 데이터들은 다 지워버려야 될거 아니에요. 이전처럼. 그죠? 이전에 expiration time처럼 지우려면은 이렇게 query를 만들어서
그죠? 퀘리를 하나 만든 다음에 그 퀘리를 만드는 게 이 과정과 똑같은데 이건 동작을 안 해요. 이거는 에러가 뜨더라고. 이 코드는 이 부분은. 자, 그런 다음에 그걸 딜리트하게 되는 거예요. 딜리트 캐시를 설치. 그죠? ETS 관리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간단하게. 자, 이렇게 딜리트 하니까 요만큼 1분이 지난 것들입니다. 1분이 지난 것들은 찾아서 딜리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과 차이점 뭐냐니까 이전에는 펑션에서 타임아웃 핸들 콜 타임아웃 불렀죠. 그런데 이번에는 ETS는 타임아웃을 부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니까 이렇게 별도의 펑션으로 시간이 지난 것들은 이렇게 삭제하는 거예요. 간단한 개념이죠. 자, 다시 볼까요? ETS info search cache 요만큼은 서로 분리를 시켜놓죠. 이렇게 하는 것인가? 자, 분리시켜서 guardian pid search cache search cache ETS가 살아있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개념이죠. info search cache 219번이잖아요. 219번으로 ETS 살아있죠. 그래서 이걸 219번 넣고 가디언 넣고 얘가 살아있는지 보는 겁니다. 이렇게 ETS 살아있다고 돼 있죠. True. ETS를 종료하려면 by 하고 보죠. 다시 캐시 이렇게 by 하고 alive true. 가디언이 살아 있군요. 우리 아직까지 alive 돼 있고 그다음에 by 했는데 빠이 빠져나갔습니다. 빠져나갔으니까 다시 리부팅 됐어요. 왜 리부팅 됐나요? 우리가 ETS를 만든 게 우리 이 쉘 프로세스가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ETS 프로세스가 죽으니까 그 부모 프로세스가 연동돼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IX가 다시 1로 돌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밑에 이거는 동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얼라이브 볼까요? 얼라이브가 안 돌아가죠. 왜냐니까 죽어버렸잖아요. 쉘이 죽었으니까 이건 동작하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동작하게 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이게 동작하지 않습니다. 이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에러가 뜰 수밖에 없죠. 왜 에러가 뜨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나요? 이해되셔야 돼요. 지금.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ETS인데 ETS는 이 책도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ETS에 관해서 그 DTS에 대해서도 설명이 아주 잘 되어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마지막이 레지스트리예요. 레지스트리 부분도 간단히 살펴보고 이 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